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제가 지난주에 좀 빨리 해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힘드시죠?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리듬에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느린 속도로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아마 볼펜 갖고 막 두드리시면서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향기로운 수요일을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씀치유, 하루따 말씀치유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암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기대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저희가 한 몇 번만 읽고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암송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만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갖고 한다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구호 외치고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정말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이게 저는 성경 암송의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깨야 보배가 되고 깨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호주에 그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세계에서 살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도시로 10년 연속 이렇게 선정이 된 도시예요. 저는 그 말을 사실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2년 반 가까이 이제 제 박사과정을 제가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날 흐리고,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면 항상 공동 1위가 있는데, 공동 1위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 토론토, 하나는 그 다음에 호주의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제 정확한 발음은 멜버른인데 그냥 이렇게 호주 사람들은 멜번, 멜번 이렇게 해요. 근데 호주의 그 멜번에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당연히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로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멜번에서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새 신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요. 뭐 당신의 인적 사항이 몇 살이냐, 뭐 몇 살이냐,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딱 들어오면 두 사람이 딱 이렇게 한 사람을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평신도들도 다 복음을 잘 전해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너희들은. 이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 있을 때 CCC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CCC 있잖아요. 그 사형리. 사형리만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그 다음에 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메인 스트리트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거기 역이 있고 거기 아주 굉장히 번화한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이 청년들이 다 나가서 이제 그 영어로 돼 있잖아요. 또 영어로 돼 있고 또 한글로 돼 있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로, 독일 사람을 만나면 독일어로, 호주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해가지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줄 때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자기는 보지 않아요. 왜? 이미 수천 번을 해가지고 완전히 달달달 외운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전하는데 불과 5분이면 되거든요.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호세나 교회가 한국 사람도 많지만 지금 다국적 교회로 크고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뭐 호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일본 사람들도 나오고 중국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하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그 호산나 교회의 그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 하브르타 톡톡존도 이 복음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약식 훈련이지만 이거는요 정식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사명편 합니다. 사명편 100절 다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우리 두 번째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럼 드디어 기대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리듬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이 속도로 해서 한번 세 번 정도 세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우리 한 템포 빠른 리듬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훌륭한 자세이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뭐로 이해를 하냐면 텍스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컨텍스트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본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이고 컨텍스트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읽어요. 뭐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성령에 대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 복음에 대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요. 저 역시도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습니다. 또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이렇게 집필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성경에 관한 책들은요 수천 권, 수만 권, 수십만 권, 수백만 원이 만 권이에요. 성경은 하나인데 그 성경에 관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경 대신에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관한 책들을 보는 것은 유익한 것은 맞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그 23살이 되던 해부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오로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경만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보면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아,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옳게 보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을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재미가 없잖아요. 왜?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들이 수십만 권이고 수백만이고 수천만 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의 무게를 따진다면 성경 한 권의 무게가 그 성경에 대하여 쓴 모든 책의 무게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암송하고 같이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어떤 몇 년에 태어났고 아 그거 공부할 필요 있죠. 우리가 이 텍스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컨텍스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니까요. 텍스트만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훈련하기 전에 딴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식기다시라는 게 있잖아요. 식기다시. 그 일식에 가면 횟집에 가면 식기다시가 있는데 식기다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러 간 거예요. 회를 그냥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를 먹기 전에 그 식당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뭐 개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또 여러 가지 뭐 콩깍지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식당 너무 좋다. 이 식당은 환상적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회를 먹으러 왔는데 회 이전에 이렇게 많은 식기다시를 주니까 정말 이 식당은 훌륭한 식당이야. 서비스가 좋은 식당이야. 그리고 친절한 식당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 전체 요리. 예, 아이고 제가 식기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체 요리. 그 전체 요리 먹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메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음식은요 좀 나중에 나오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제가 유학 시절에 뭘 했었냐면요 그 유학생 시절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학비를 보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벌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가이드를 했어요.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이제 그 소개해주는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어요. 처음 들으셨죠?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우리 한식 그 중국 식당에 자주 가요. 중국 식당에 이렇게 가는데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11개의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음식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있잖아요. 이 음식은 조금씩만 드세요. 다 드시지 마세요. 정말로 이제 맛있는 음식은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국집 식당 그 들어갈 텐데 처음에 나오는 볶음밥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지 마세요. 그리고 계란장국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지 마세요. 그냥 입가심만 하고 지금 아주 배고픈 그 상태만 이렇게 그 하시고 진짜 메인 음식은 정말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면 알겠죠? 하면 네! 하고 그래, 이야기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면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면 볶음밥이 그냥 멋있게 나와요. 여러분 볶음밥 그 중국 그 볶음밥 굉장히 맛있어요. 사람들이 막 먹어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말을 그때부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볶음밥 다 먹고 아니 볶음밥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더 갖다 먹고 아니 그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건 정말 나중에는요 음식이 다섯 번째 딱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요.
여러분,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여행을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여행을 오신 분들이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세요. 그럼 제가 뭐 그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낮에 이렇게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이렇고요. 하면 제가 그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그 낮 시간에는요,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전부 다 자요. 왜?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3박 4일의 여행,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로 그 여행 그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이상한 것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전체 요리가 있어요. 전체 요리.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의 모든 무게를 다 합해도 성경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싱거운 일이고, 아니 재미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정말로 작가들이 얼마나 그 희황찬란한 그 표현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니까 그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면 그 사람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아이고 뭐야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하지 어? 좀 즐겁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걸 가지고 이걸 두드리면서 우리가 애들이야? 이거 두드리면서 이거 어? 어? 박수치면서 지금 암송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요, 제가 암송하는 교관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뭘 해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양들과 소를 보니까 낮에는 풀을 뜯어요. 풀을 뜯을 때는 소화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풀을 뜯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씹는 거예요. 아니 그 낮에 씹었던 그 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가 맛있는 겁니다. 이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몸에 넣어주는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우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뭐 화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가서 다른 방송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분이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띄우니까 한 세 가지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첫 번째로 제가 화면을 띄우려고 하다 보면
화면을 띄우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우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딴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로 보시는 분들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화면 다 치워버리고 목사님 얼굴만 그렇게 하래요. 뭐 잘생기지는 못한 그 제 얼굴을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생긴 얼굴은 저 영화배우들이 잘생겼지 아니 제 얼굴 이 화면에다 꽈득 채워봤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유익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띄워놓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띄워놓고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훈련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도 기뻐하세요. 예. 오늘 이명현 집사님이 아멘 아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뭐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연미숙 집사님 리듬 맞춰 따라하니 암송이 재미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텍스트를 우리는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온 천하가 나와요. 온 천하. 두 번째는 만민.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만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온 천하가 있어요. 거기에 만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먹을 빵이 아니고 마실 음료수가 아니고 입을 옷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공식을 가져야 돼요. 온 천하가 있어요. 그 속에 온 만민이 살고 있어요. 만민이 살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 전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온 천하에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다. 시작. 온 천하에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건 믿으셔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대명령.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신약의 지상대명령에 해당되는 세 가지 말씀이에요.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지상대명령이에요.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에는 어떤 명령은 중요한 명령이 있고 어떤 명령은 아주 더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온 천하에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 만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지상대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 전파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죄,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온 천하 그리고 그 속에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 만민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중국 최초의 선교사예요.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대요. 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는 봉사해야 돼. 나는 포도나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런 거 막 쭉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이 마치 그 망치로 자기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상대 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Great Commission is not an option to be considered. It is command to be obey. 순종해야 한다. Obey 해야 된다. 여러분 지상대명령은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연미숙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김춘자 권사님에게도 양도숙 사모님에게도 또 박상철 목사님도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박정희 권사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제 주위에는요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한 이것이 대명령이 실현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제 입장은 분명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충분한 훈련이 되면 그때는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이 오다가 떨어지지 않아도요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명편 100절 그 다음에 현장편 100절 그 다음에 복음편 100절 총 30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100절 말씀 이 사명편 100절만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벌써 가슴에서 막 피가 끓는 그런 감격과 열정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도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참석만 하세요. 그냥 참석만 하세요. 그리고 같이 암송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가 릴레이로 계속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깰 거예요. 이렇게
백조를 깨게 되는데 그 깨는 일에 같이 동참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된 훈련 전도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거고요.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골수에 사무치니 그 다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로 누가 그러냐? 바로 제가 그래요. 제가 하루타 톡톡전도 이렇게 그를 갖다가 바빠서 못하잖아요. 딴 거 하다 보면. 그러면 저에게도 복음의 열정이 확 식어버려요. 그러다가 이 지상 대명령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도 전도도 하세요. 내가 복음은 전도하러 왔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리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새겨지면서 다시 요 속에 이만큼 남아있는 열정이 다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 불러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그분의 걸음이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액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고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는요, 지상 대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부는 따로 놓고 뭐 봉사부 따로 놓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우리 연미숙 집사님이 재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연미숙 집사님 100절만 암송하면 그때는 성경 암송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그분이 연미숙 집사님 같은 젊은 분들은요. 지금은 제가 인도하지만 저보다 나중에는요. 박자, 리듬감 이런 것이 다 저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하는 훌륭한 성경 암송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부르타 질문인데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은 뭐죠?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여비숙 집사님이 정의해 주신 것이 있죠. 온 천하에 만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이다.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경제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인이 될 이유도 없고 뭐 정치인이 될 뭐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온 천하에 만민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들에게 입을 옷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그 어려운 난민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그들에겐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이거 이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우리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꼭 읽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할 것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례는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구원의 상징이고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침례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침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물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없잖아요. 수장하는 경우가 없고 다 이렇게 매장, 그다음에 화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뭐가 있냐면 수장이 있어요. 수장. 물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죄를 받는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죄는 왜 받죠?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니까 지금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 계산이 맞아요.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지옥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 그리고 옛날 온 세대 그리고 과거 세대 모든 사람 그리고 저 개인으로 치면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 full paid.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인류 모든 죄악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안 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로 죽는 건 줄 아세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딱 뭐가 적용이 되냐면 율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죠. 이론은.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왜 정죄를 받느냐?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뭐 전도자가 된다, 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믿잖아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야.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아.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야. 그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가 남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거야. 그 사실만 믿으라고. 왜 그것도 못 믿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바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키가 얇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키가 얇다. 여러분은 그럼 키가 두꺼운가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 본 사람들 가운데 키가 두꺼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놈이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할까 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키가 두꺼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적으세요 빨리. 키가 두꺼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 얘기를 저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키가 두꺼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야. 세상적. 그리고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가 아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어령 박사. 그래서 제가 이어령 박사를 보면서 야
네. 예, 여러분이 댓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어령 박사가 26살에 쓴 책이 있어요. 그 바람, 저 풀 위에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쓴 26살에 그 책을 썼는데, 칼빈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쓴 것처럼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인데, 한국 최초의 문체부, 그 문화체육부 그 장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 바람 속에 저 풀 속에 그 책, 제가 저도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까,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은 이걸 탁탁 구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새가 지금 지절기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새가 운다. 그것을 갖다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 설명해 주는데, 26살짜리가 쓴 책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어령 박사가요, 그 딸 이민아 목사, 그 사람의 전도에 그 듣권기를 열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천하의 석학도. 근데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박사처럼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 사실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 비밀이에요, 비밀을. 이 지상된 명령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영벌 받아요. 안 믿어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하며 정말로 실험하고, 내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키가 두껍다고요? 아니요. 키 두껍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를, 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복음 전도자 중에는 드와이트 무디가 있어요. 사실 무디는, 무디 우리가 흔히 그냥 무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에반젤리스트, 이벤젤리스트,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이렇게 그냥 해야 돼요. 그분은 대중 복음 전도자예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대중 그 집회를 하고 하는, 목사님 오늘 문법이요 단어가 87단어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아이 자네는 그렇게 그 똑똑한 말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 이렇게 집회도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날마다 개인으로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다짐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매일 저녁에 가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집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한숨 자고 딱 일어나보니까 11시 정도 됐는데, 11시 정도에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밖에 비가 오고 캄캄해요.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는 시즌이라 정말로 추운 거예요. 근데 그 화롯불을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만 쉬겠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주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여러분
밤 11시에요. 그 시카고의 그 주택가에 누가 지나다니겠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하고, 그러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서 기침 소리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가서 보니까 그 동네 깡패가 있는데, 깡패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그 굴뚝, 그 따뜻한 그 온기에 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디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한테는 합리적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칵칵 흔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잡고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불이 났게 도망갔어요. 3일이 됐는데 누가 그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러 왔구나. 아니요. 그래서 분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요 3일 동안 환청이 들리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3일 동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길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키가 가벼워요. 안 듣는 척 하는 거지만 귀 구멍 있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귀 구멍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다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는데 이 사실을 꼭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우리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로 가는 거예요. 릴레이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야 보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100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여행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장절은 앞에 놓고 뒤에 놓고 그 다음 말씀도 장절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절에 대해서 확실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